호날두랑 메시 중에 누가 메시? 묻지도 마. 나는 처음 데뷔할 때부터 메시였어. 안녕 W. 나는 카이야. 안녕. 뭐하고 지내니 요즘? 나는 오늘 W 잡지 촬영을 했어. 요즘엔 어떻게 지냈어? 요즘에 일단 엑소 6명 6회 콘서트를 끝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촬영하고 잘 지내고 있어. 콘서트 어땠어? 콘서트 너무 좋았어. 여태까지 했던 콘서트 중에 가장 힘들기도 했는데 가장 좋았던 콘서트인 것 같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실수 있어? 콘서트에서? 사실 바지가 터졌었어. 엑소 말고 김종인한테 일어난 소소한 사건, 뭐 요즘 일어난 일 뭐 없어? 나한테 일어난 일? 뭐 이런 거 해봤어. 진짜는 아니고 내 아버지 그림인데 한번 몸에 새겨봤어. 실제로 새길 생각도 있어? 아니 난 절대 없어. 오늘은 뭐 했니? 오늘은 일단 잡지 촬영을 했고 W 굿즈 커버 촬영을 했고 이것저것 많이 했던 것 같아. 잘 나가네. 하고 찍을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포즈 같은 게 있니? 많지. 일단 이거랑 중간에 설명하는 게 있구나. 요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뭐야? 나 진짜 많아. 요즘에 집 꾸미는 거, 뭐 액자 만드는 거, 바구고 뭐 이런 거.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살 빠졌다. 그럼 넌 뭐라 그래? 맞아. 들으면 가장 기분 좋은 말은 뭐야? 멋있다. 카톡을 제일 많이 올리는 사람은 누구니? 내 친구. 걔 뭐라 그래? 뭐해? 그럼 넌 뭐라 그래? 나 지금 너 만나려고. 요즘도 빨간색 좋아하니? 빨간색도 좋아하고 요즘에는 제 모든 색깔 다 좋아하는 것 같아. 요즘도 혼자 있는 걸 즐겨? 너무 좋아해. 혼잔데 좀 청승맞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뭔가 필요하겠어. 필요 없어. 여전히 술은 잘 못 마셔? 잘 못 마시진 않고 안 마셔. 왜 안 먹어? 나도 마시고 싶어 요즘. 근데 이게 촬영을 하다 보면 마실 시간이 없더라고. 종인의 장점과 단점 뭐 있을까? 나의 장점은 착한 거. 단점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 착하다고. 춤 잘 추잖아. 좀 배워보고 싶은 춤. 오늘 춤을 뭐 췄었는데 좀 새로운 느낌의 춤을 췄었어. 그래가지고 나도 좀 어색하고 좀 안 해본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네. 너는 재능, 노력, 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3, 3, 3. 다 중요한 것 같아. 나머지 0.1%가 남잖아. 그건 뭐야? 요즘 빠져있는 거 있다면? 요즘 빠져있는 거? 응. 요즘에 이번에 콘서트 때 내가 평상시 안 하던 스타일을 했어. 힙합 장르를 했는데 그걸 좀 더 잘해볼 생각이야. 손에서 놓지 않고 꼭 갖고 다니는 거. 핸드폰? 요즘 핸드폰 배경화면은 뭐니? 탄 그대로. 한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뭐야? 한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단어? 사랑. 요리에 라면 스프 넣는 거 반칙일까? 반칙 아니지. 치킨은 다리, 날개, 퍽퍽살 뭐 좋아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다리인데 제일 많이 먹는 건 닭가슴살이야. 부먹이랑 찍먹 중에 좋아하는 건? 그거는 나는 찍먹. 근데 뭐 상관없지.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면 뭐 먹을래? 치킨. 예. Yeah. 치킨 어떤 종류의 치킨이 제일 맛있니? 버릴 게 없지 치킨은. 면 중에 최고는 뭘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많거든. 뭐 옥수수면, 밀면 다 좋아하는데 가장 기본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라면. 예. 라면에 계란을 넣어? 넣을 때도 있고 안 넣을 때도 있고. 밥은 비벼 먹니? 밥 안 먹지. 그것까지 먹으면. 여름 음식 중에 최고는 뭐야? 냉면. 냉면 계란을 먼저 먹니? 나중에 먹니? 안 먹어. 예. 운명을 믿어? 나 믿어. 귀신은 있을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신발 어느 쪽부터 신어? 오른쪽. 다리를 꼬면 어디가 먼저 위로 올라갈까? 오른쪽. 방금 오른쪽. 팔짱 끼면 어디가 위로 올라갈까? 오른쪽. 즐겨 씹는 껌이 있어? 아니야, 껌 안 씹어. 수영은 잘하니? 잘한다고 하진 못하는 것 같아. 호날두랑 메시 중에 누가? 메시! 묻지도 마. 나는 처음 데뷔할 때부터 메시였어. 태양빛이 좋아, 달빛이 좋아? 난 달빛. 긴장하거나 거짓말하면 티 나니? 티 나죠. 어떻게 티 나? 얼굴에 드러나? 초능력 있다면 뭐 할래? 나 있잖아. 호날두. 연예인 다음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딱히. 가장 짧은 단어로 자신을 표현한다면? 행복.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니? 너 지금 이걸 하면서? 과연 이게 잘 나올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해줘. 일단 인터뷰 재밌네. 재밌고 촬영도 너무 재밌었는데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도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
재밌게 봐주고 엑소도 많이 사랑해줘. 추천과 구독, 알람 부탁해요.